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판격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장맨입니다. 판격의 수법을 이용해 수를 내어보세요. 지금 이 103점을 잡아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죠. 활로는 두 곳인데 바로 이곳에 집어넣고요. 자, 백이 이뤘다면 그건 이곳을 잡으면 바로 한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격으로 잡으려면 자, 백일로의 둔장면입니다. 이세 점을 잡아야 되겠죠. 활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활로에 먼저 한번 흑돌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넣으면 백이 이뤄두고 그럼 흑은 이곳에 넣어서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이백네 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돌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이곳과 이곳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겠죠. 돌을 하나 희생시켜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102로 돌 잡으면 흑은 이곳에 두어서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백이 4점이네요. 자, 흑은 지금 활로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돌을 살려봐야 되겠죠.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백 4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곳이겠죠. 흑이 이곳에 집어넣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일로 집어넣고요. 자, 백이 2로 뚫었네요. 그럼 흑은 이곳에 뚫어서 이 백을 잡으면 네, 살아갈 수 있겠지요.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102점입니다. 이 102점을 잡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02점을 한쪽으로 잡으려면 이곳이겠죠. 이곳에 집어넣으면 102곳에 두고 흑은 다시 이곳에 두어서 돌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04점입니다. 104점을 잡기 위해서는 한격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곳과 이곳이네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1번에 집어넣고 102번에 두면 네, 그건 이곳에 둬서 네,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 102점이겠네요. 이 102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 돌이 다 살아갈 수 있겠죠. 자, 101로 둔 장면이고요. 이곳에 두면 이거 잡겠죠. 자, 그러면 흑은 이곳에 넣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격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런 모양에서 이곳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그럼 102에 두고 흑은 3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전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모양들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도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다가 돌을 하나 희생하고요. 백이 뜨면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백을 잡는 모양은 보이십니까? 자, 활로는 두 군데입니다. 자, 이곳과 이곳이죠. 자, 그러면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뜨면 백이 잡더라도 다시 따면 되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백이 일로 둔 장면이네요. 그러면 이 백돌을 한격으로 잡으면 되죠. 네, 이제는 보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돌이 먼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일로 둔 장면에서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바로 한격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고 백이 이렇게 2로 뜨면 네, 이건 3으로 이렇게 뜨면 한격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1로 뜨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양도 이곳에 뜨면 됩니다. 이곳에 뜨면 한격이 됩니다. 자, 백이 2로 뜨더라도 네, 흑은 3으로 뜨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 백을 잡아야 되겠죠.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한격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뜨고 백이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한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 모양에서는 백이 1로 뚫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돌 전체를 잡는 방법이 바로 이곳이겠죠. 이렇게 집어 단수를 치면 백은 이렇게 잡더라도 네, 흑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백이 이 돌을 이렇게 따더라도 이렇게 따더라도 지금은 한격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 백이 일로 뚫었습니다. 이것도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는데요. 백이 2로 뜨면 이 모양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뜨더라도 네, 바로 이렇게 잡았어.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백을 전부 잡았네요. 지금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일로 뜬 장면에서 이 흑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한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팔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단수를 치고요. 자, 102 이로 두면 잡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뭐, 자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이시죠? 네, 지금은 이렇게 두면, 네, 한격입니다. 102걸 잡더라도, 네, 다시 잡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격을 계속 문제를 풀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답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한격은 어딥니까? 이 102점을 잡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102를 두더라도 그건 3에 떠서 네,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정답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두면 102에 두더라도 거기 3에 떠서 한격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한격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실전에 한격은 자주 나옵니다.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겠죠. 자,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100은 잡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한격,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흑세점이 살아갈 수 있고 이 100을 전체를 잡아보겠습니다. 한격은 바로 이곳이죠. 1번에 뜨면 102에 뜨더라. 네, 그렇죠. 3에 떠서 이쪽 100을 다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이 102, 1이 잘못된 수죠. 원래 이렇게 뜨면 안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돌이라도 좀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뜨면서 이100 전체가 죽는 모양이 되어버렸네. 그죠? 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1로 두었습니다. 두어서 이 점을 잡으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흑도 이도를 잡아서 네, 살아가면 되죠. 이곳이 한격입니다. 100이 이렇게 두더라도 네, 흑은 3에 또 해결하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보이시죠? 자, 101로 둔 장면입니다. 100 이렇게 1로 두면 네, 바로 한격에 걸리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두면 흑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에 집어넣어서 네. 100은 이렇게 1에 두더라도 그건 3에 떠서 한격으로 100이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뜨면 안 되는데요. 이게 102에 뜨면서 이 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100이 전부 죽어버리죠. 네,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뜨었네요. 101로 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4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04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건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102에 두더라도 네, 그건 3에 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두 점을 잡는 건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럼 이두 점이 살아가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네, 102두 점이 살아가서,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이돌 전체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여쳐서 이 돌이 이렇게 되면 한격에 걸려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102에 따더라도, 잡더라도, 그죠? 자, 이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모양은 흙이 바로 이곳에 뒀어.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01로 이렇게 뜬 장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뜸으로써 흙은 바로 이곳이 있어서 한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네요. 네,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102 지금 1번에 잡았습니다. 그죠? 아마 두 점을 잡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잡고 이렇게 뒀는데요. 그러면 바로 한격이 들어갑니다. 이곳이죠. 이곳에 1번에 뜨고 102에 뜨면 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도 이 103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뜬 장면이고요. 자, 흑이 1번에 뜨면 102 이렇게 뜨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죠. 바로 한격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정답이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1번에 뜨시면 됩니다. 자, 101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흑에게는 이 돌을 다 잡을 수 있죠. 바로 한격이라는 수법이 있으니까요. 1번 이렇게 뜨면 102 이렇게 2로 이 돌을 잡더라도 한께 걸려서 이렇게 흙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01에 1로 뜬 장면에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의 정답은 어딜까요? 자, 102 1로 뜬 장면입니다. 자, 흙으로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로 단수를 치면 102로 잡더라도 네, 흙은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이곳에 흙이 뜨면 네,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1로 뜬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보이시나요? 이곳이죠.
이곳에 이렇게 1번에 뜨면 102에 뜨더라도 그건 이렇게 3에 떠서 이렇게 한격으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한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